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그 강릉 경포대 부근 쪽에 있는 김궁 밥군 횟집으로 신선한 회를 먹어볼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 정말 그 많은 손님들이 경포대 놀러 오시면은 다른 횟집을 안 가시고 김궁 밥군 횟집을 찾아가신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뭐 혼자 왔으니까 와, 회 세트, 뭐 코스 요리 이런 건 못 먹겠고 너무 양이 많아서 회 덮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넓어서 뭐 차 들고 오시면은 그냥 편안할 때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족관의 모습입니다. 신선한, 싱싱한 해산물, 어필들이 이렇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와우, 국내산인데 여러분들. 김궁 밥군 횟집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참돈 유비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맛있다고 합니다. 한번 익어보겠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는 생선을 뜨거운 물로 껍질만 순식간에 익혀 접시에 담아내는 것을 유비기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해덮밥을 먹어볼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그 강릉 경포대 쪽에 다른 횟집 안 가고 여기 오시면은 손님들이 다른 횟집 안 가고 김궁 밥군 횟집으로 와서 맛있게 먹는다는 소문이 엄청 돌길래 너무 궁금해서 저도 강릉 여행 온 김에 김궁 밥군 횟집에서 이렇게 회덮밥을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코스로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저 혼자서 먹기엔 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심밥도 안 먹겠다. 회덮밥도 이렇게 간단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탕도 서비스 주십니다, 여러분들. 와, 매운탕 양이 엄청 많은데? 참고로 회덮밥 이런 건 점심 특성이기 때문에 2인분 이상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강릉 여행 왔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1인분에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장 쭉 바르고 와 대박인데 이거 신선한 재료하고 해산물 회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치알까지 있네. 대박이다 진짜. 나중에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드디어 다 비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진짜 대박. 와. 동해 바다에서 앞에서 먹는 그 맛입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매운탕까지.
여러분들 회비빔밥 시키시면은 매운 닭 서비스로 나갑니다. 미쳐남 정말 이것만큼 가성비가 좋고 맛있는 집이 없다. 와. 와. 와, 이 한 입에. 와, 본맛에. 와. 와,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맛있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전맛탱이라고. 아,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나. 네, 한 입에. 매운탕에 이렇게 이게 넣어서 드시면은 더 맛있어요. 와, 이거지. 아, 국물도 한번. 와, 속 시원하다. 와. 네, 여러분들 진짜 왜 김금 박궁집에 다 가시는지 알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맛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해산물 자체가 다 국내산 쓰시기 때문에 더 질이 좋고 싱싱한 것 같습니다. 와. 아,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빠른 속도로 먹었는데 와,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강릉 경포도에 있는 횟집 회덮밥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강릉 시내 놀러왔다, 경포도에 왔다 하시면은 가족들끼리나 커플들끼리 친구들끼리 오셔가지고 이 맛있는 뭐 회라든지 회덮밥 이 메뉴판 보시면 많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골라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김군, 박군, 횟집 꼭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약 가능할 것 같고 예약 가능합니다. 꼭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와, 국물이 너무 시원하네. 술 한 잔, 식사용 다 가능합니다.